제비 대학 샌프란시스코 체육회에 감사를 표하며 체육회 언론인들, 샌프란시스코 박준영 총영사님, 각 지역 한인 단체장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체육회 각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흥, 네, 꼭 필요하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욕망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드니까 더 절실히 느낍니다. 아주 화술이 좋고 미모에다가 기운 아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곧 그렇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들 펀드가 없으면요, 시애틀 체전 가서 성공 보장을 못 합니다. 왜? 선수들을 많이 다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6만 불, 7만 불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 체육회장 해가지고 할 때는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우리 한인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소년들의 체육잔치이고 각지에서 오는 이들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민 세대와 차세대들이 같이 먹고 잠자고 대화를 나누는 세대 간의 교류의 장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무국장 이동훈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홍보이사 이문희 이사님, 육상협회 박양규 회장님, 전 회장님이셨는데 교육은 육상협회를 도와주십니다. 축구협회 고영호 회장님, 수류협회 이동훈 회장님, 골프협회 권덕근 회장님, 배드민턴협회 임철만 회장님, 골프협회 조현진 회장님, 수영협회 김동원 회장님, 유도협회 홍지아 선생님은 지금 시합. 네, 큐. 네, 저희는 세트를 하기 전에 10개 정도의 종목에 출전을 했고요. 선수단은 150명, 그 다음에 종합 우승을 목표로 계획 중입니다.